SBS 스포츠 해설위원 이정철입니다. 장소연입니다. 최천식이고요. 이종경입니다. SBS 스포츠 아나운서 신혜원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배구 해설위원이니까 배구공이 가장 눈에 띄고요. 정말 알찬 내용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겠다. 아, 요 뒤에 더 좋은 거 있네. 아니, 사실 저도 이걸로 했어요. 팬들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중계로 보답해드리고자 이걸 골랐습니다. 배구는 사랑입니다. 남자부 경기를 보면서 한국전력의 임성진 선수의 기량이 많이 올라왔더라고요. 비주얼도 되고 남자 배구 인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이상이기 때문에 배구가 워낙 스피디하게 진행이 되는 스포츠잖아요. 눈을 뗄 순간이 없는 스포츠인 것 같기도 하고 추가로 한다면 중계 끝나고 요거 빠질 수 없을 것 같아요. 시원하게 그냥 이거죠. 예. 그 승부욕이라든지 그 외적인 거에 근성도 있고 성실하고 왕관입니다. 늘 탑을 달리는 그런 준비된 그런 선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 오랜만에 복귀를 하기도 했고 불태우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이거 고른 이유는 말 안 해도 되잖아요. 아... 아! 제 자체가 이거 아닌가요? 천혹하기도 했고 좀 아쉬운 점도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아차 싶은 마음으로 너무 아쉬워요.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요. 사랑받은 만큼 또 해설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. 선수들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화이팅하기 바랍니다. 남자 배구가 조금 더 인기가 있고 많은 팬들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고 배구 팬 여러분, 시청자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더 계속해서 준비 열심히 하고 배구 공부도 열심히 해서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보겠습니다. 많은 시청 부탁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 안녕. 많이 사랑해주세요.